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자지만 내가 이렇게 신호를 주면 오, 손수건이 나타난다는 거. 오, 근데 이거는 과학이 아니라 마술 아니야? 이게 마술이라고? 그럼 원더 씨가 해봐. 원더 씨는 마술사잖아. 그, 안 돼. 응? 나 사실 아직 이거 못 배운 마술이거든. 무슨 마술사가 못하는 마술이 이렇게 많아? 뭐? 아무튼 내가 방금 보여준 건 이 손수건 과학 마술의 비결은 말이죠. 상자가 이렇게 이렇게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짜잔! 상자 속에 거울이 이렇게 들어 있었어. 아 진짜? 근데 잘 보세요. 이렇게 보면은 내 손가락이 보이는 걸 보니까 아 진짜 거울이 들어 있네. 근데 분명히 아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친구들도 분명히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분명히 봤죠? 봤죠? 이것이 바로 과학의 힘이지. 거울을 이렇게 상자 속에 45도로 꺾어서 넣어두면 거울이 상자 바닥을 비추기 때문에 상자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. 사실 이 손수건은 여기 거울 위에 숨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짠! 알고 보니 간단하잖아.